Yay, school So, board. I love I could school. feel Business. Wow. Management.저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뭔가 외울 때 공부할 때 입으로 설명하듯이 말하면서 해야지 더그잘 외워지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막뭐 예를 들면 뭐이 대식에서 성진 존재는 YMI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이라. 근데 그 성적이 네. 상위권이랑은 사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막 그렇게 1등을, 사실 1등도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우리 멤버들 뭐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뭔가 그런 느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목표한 게 있으면 꼭 이루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진짜 느낌에서 멋있어요. 학업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열심히 진짜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비스 마케팅. 네. 근데 저 마케팅이 다른데. 너무 재밌어요. 저 진짜 여태까지 입학하고 마케팅 수업은 진짜 재밌게 들어요. 다 점수 되게 잘 받았어요. 저 오늘 아침 10시에 성적이 떴거든요. 근데 A도 나왔어요. B뿔도 2개 받았어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자랑했었는데. Oh, but so, Young K was supposed to go to school today. Oh, I sure, Young K know, did. He did school for us. I was on my way to school. Yeah, explain. Yeah, I was on my way to school, and I got my bag and stuff, and then I got a call from my manager, "Hey, come out to AC." Yes, sir. And then Yes, sir. went right to The shop shop. and got my hair done, face done, and now I'm here. Yeah. After this, I'm going to school again. Nice. Brian, did you skip school today for this? Did you have school today? I don't even know if you have school today. You don't know when I go to school. I don't. Yeah. 그 중간고사 아닌가요? 그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요. 저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공부는 열심히 안 하려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방송 활동이랑 안 겹쳤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막방인데 목요일부터 중간고사예요. 예, 그래서 다 보러 갈수 있어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전혀요. 그건 전날에 해야죠. 원래 오늘 그 한 분이 더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학업 때문에 조금 늦는 관계로 이분을 그냥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아, 뛰어왔어. 네. 아, 학교 다니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시죠? 아, 뭐. 예. 연아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진짜 정말 귀여워서 내가 진짜 달려갈 뻔했는데. 아, 진짜. 연아님은 우리 집에서 수강신청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연아가 술 먹다가 수강신청, 나 수강신청 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로 같이 수강이 같이 내렸어. 아, 형 집 인터넷이 빠르다. Why do you make lyric mistakes when you participated in making the lyrics? That was probably because I was studying for midterm exams and I had so much. Oh, that's right. I think that I is actually. Very
이날도 제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날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밤새고 시험을 치고 온 거였어요. 바로 이 자리로. 근데 진짜 약간 그 이제 정신 다 좀 나간 상태 있어요. 그래서 전날 정확하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말고도 편집하는 장면 중에 이상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 막 되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네. 그냥 애장품 아니면 그냥 저와 관련된 물품이라고 들었지 네. 음악에 관련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 전달을 못 받아서 네. 저는 그래서 전공책 들고 왔어요. 무슨 전공책? 아, 전공책. 아, 네, 가서 예. 보고 있대. 아, 말 그대로 애장품이구나. 아, 애장. 애증품이래요. 네, 애증품. 네. 애증품. 전 그거 들고 찍었어요. 그렇구나. 아, 그걸 들고 찍었어요? 그거 보면서 찍었어요. 오. 오, 아, 이렇게 잘 정리됐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었어요. 어? 아, 바로 제 화장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오케이. 새겨져 있어요.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s, okay, yes. Okay. So that says. That is Brian. 네, that's Gang exactly Brian. What, it says Gang Brian. 네, 한국 사람은 책을. 오늘로 종강을 하였습니다. 이젠 방학, you know what I'm saying? 오늘부터 광란의 파티, you know what I'm saying? Boom, yeah, 데뷔하고 처음 해보는 자기소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 동동! 애국 경영! 1학번 강경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연습생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간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통학하면서 와, 여기 축제 꼭 한번 나와보고 싶다. 내가 이제 다니는 학교에서 모교에서 가수로서 축제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했는데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영케이가 얼마나 오래 이대로 지내지 모르실 거예요.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꼭 학교에서 한 번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한 번만 하고 싶은데 진짜 전국에 다니는 학생 강경현을 위해 한번 소리 질러줍시다! 성지. I love you guys. 12월 18일. 오, oh, no, love you guys. Don't. 아, don't. 아, don't. No, don't. 자, don't. 자, yeah. 힌트. 나 알았다. 영케이 오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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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네. 아, 번호에 있는 해당되는? 선물을 네. 받습니다. I love my team. 아, 이런 게 랩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럼 다음 터피. 네, 그럼 영케이. 잘 지냈죠?
잘 지냈죠? 아, 오케이. 아, 하여튼 아, 네. 은혜형 지금 네. 한국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생활 네.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아, 저는 네. 네. 근데 진짜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영케이 씨나 지금 다 대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 형도 보면은 진짜 힘들 거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 돼. 한 번 시작한 건 오빠가 좀 그쵸. 책임지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이 팀 활동에서 문제 없이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Okay, now let's see what changed. No, no, listen. When Brian goes to college during his college season, he like studies until like okay, he works in the Yeah, in the I know, yeah. And then he comes home and studies and then he sleeps like an hour and he goes back to school and repeats. That's like 6 months of his life. 진짜 지금 학업도 병행을 하느라고 되게 힘든데 양식생 때도 주로 그렇고 지켜본 결과 맡은 바에 최선이 성실히 임하는 그런 태도 정말로 장점이라고 그치? 가수이자 대학생으로서의 생활 아 가수이자 대학생으로서의 생활 자부터 가장 예 네, 가장 크게 실감하고 계시는 연케이시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할만하거든요. 그래도 할만한데 시험 기간 때는 아 이게 조금 예 네, 사람이 예 네, 지금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 눈 이제 감고 있다가 잠깐 졸다가 뜨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대학생 생활이 그러니까 가수이자 대학생 생활이 힘들다. 아 피곤은 하죠. 아 근데 연기 친구들 많이 뭐 밥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제가 좀 제 삶을 보게 된다는 게 그 친구들은 이제부터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화이팅 하세요. 근데 이제 취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이제부터 찾아야 되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이 어린 나이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좀 뭔가 그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뭐 하고 싶은지 그걸 네. 알고 있다는 게 알고 네. 그게 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 너무 너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감사해야 돼요. 그럼요. 네. 동국대 실기 시험 쳤는데 경영관에서 대기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패션위크 갔었잖아요. 그때 끝나고 학교 근처라 가지고 그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종강이 얼마나 남았죠? 아, 좀 잘 모르겠네 이제. 아 너무 옛날 일이라. 부럽죠? 아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겠구나. 화이팅 하세요. 아, 즐겁구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겠지